세계적인 배우, 모델, 심지어 프로레슬러와도 연애를 즐기면서 절대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던 헐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청혼을 하고요. 1년이 채 안 돼서 결혼까지 한 여인 아말 클루니. 그녀의 미모 때문에 이 천하의 조지 클루니가 결혼을 그토록 서둘렀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세계의 유혹자 29번째 이야기는 헐리우드의 바람둥이 신사 조지 클루니를 사로잡고 전 세계인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아말 클루니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인이라고 해서 다 유혹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말의 유혹의 기술은 조지 클루니뿐만이 아니고요. 이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았는데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아말을 견제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또는 그런 미디어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말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유혹자입니다. 그러면 아말 클루니는 어떤 유형의 유혹자고요? 그녀가 가진 이 특별한 유혹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배울 게 참 많은 유혹자 아말 클루니의 이야기, 오늘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구독 잊지 마세요. 수많은 스타들과 열애를 즐기면서 영원한 독신남으로 남을 것 같은 조지 클루니는 2013년 10월 그의 매니저로부터 17살 연하의 아말 알라무딘이라는 미모의 인권 변호사를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약혼식을 올렸고요. 5개월 후에는 이태리 베니스에서 지상 최대의 결혼식을 올립니다. 자, 이들이 결혼한 지 이제 9년 차가 돼가는데요. 둘 사이에서는 쌍둥이 자녀가 태어났고 이 둘의 이 애정 전선은 변함없이 굳건할 뿐만 아니고요. 이 부부의 선행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아말 알라무딘에서 아말 클루니가 된 그녀. 그녀가 유혹자라면 과연 어떤 유혹자일까요? 여러분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말 클루니는 카리스마 보스형의 여왕벌 유혹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겉모습만 봤을 때는 강한 보스라기보다는 큰 눈을 가진 여리여리하고 가냘픈 소녀 같죠.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고요. 지배적인 그런 보스형 유혹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뤘었던 이 세 개의 유혹자 중에서 급이 다른 아주 강력한 유혹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아말 클루니의 프로필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1978년 레바논생으로 그녀가 2살 때 레바논 내전 때문에 교수인 그녀의 아버지와 정치기자였었던 어머니와 함께 런던으로 피난을 해서 정착을 하죠. 아말은 옥스포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요. 뉴욕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갖춘 인재로 국제적으로 활동 중인 인권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UN 위원회이기도 하죠. 아말은 영어, 불어, 그리고 아랍어까지 아주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런 국제 변호사의 그녀의 미모는 헐리우드 여배우에 절대로 뒤지지 않죠. 자, 그리고요, 그녀가 결혼 전에는 런던의 한 변호인 그 블로그에서도 가장 섹시하고 잘나가는 여성 변호인 1위로 선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학 서적을 집필하고요, 편집까지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고 런던과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법학 강의를 하는 그런 교수이기도 하죠. 그야말로 정말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말이 이뤄낸 업적에 대해서 제 채널에서 예전에 아주 자세하게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녀의 업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 방송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이 프로필만 보더라도요, 굳이 그녀가 누군가를 유혹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원래가 그렇게 타고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그 기술, 그것이 바로 그녀가 가진 보이지 않는 강력한 유혹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따져보면요, 요즘은 미모를 갖춘 인텔리전트 여성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전부 유혹자가 될 순 없죠. 그리고 그런 여성들 중에서는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게 무엇인지,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일에만 파묻혀 사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말 클루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여왕벌 전략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조지 클루니뿐만 아니고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유혹자 중의 유혹자였는데요. 여러분들, 여왕벌 아시죠?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여왕벌은 이 꿀벌 중에서도 생식을 담당하는 유일한 암컷 벌인데요. 일반 암컷 꿀벌은 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벌의 생식기의 발육을 억제하는 물질인 이 페로몬이라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꿀벌들의 세계를 조정하고요, 그들의 그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는 그런 벌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아말 클루니가 여왕벌 유혹자일까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말 클루니의 이번 유혹자 분석은요, 조지 클루니뿐만 아니고 대중을 사로잡은 그녀만의 매력에 관한 점이라는 거고요. 카리스마를 가진 이 여왕벌 유혹자의 유혹의 기술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왕벌은 우선 생김새부터가 눈에 띄죠. 그리고 벌무리에서 아주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면서 여왕벌의 페로몬으로 컨트롤하는 이 생식 역할은 벌집의 생존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말 클루니를 보시면요,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권 변호사인데요. 특히 아말은 국제적으로도 아주 어렵고 험난한 지역으로 알려진 그런 지역의 사건들을 맡아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신체적 매력을 잘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자들도 쉽지 않은 이렇게 험난한 중동 지역의 인권을 위해서 뛰어든 인텔리전트한 미모의 변호사.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이 남성들의 사회에서 파워풀한지, 그리고 대중의 주목을 끌 수 있는지 아말은 아주 잘 알고 있어 보입니다. 조지 클루니는요, 아말을 만나기 한참 전에 쓰리 킹스와 시리아나라는 이런 영화를 통해서 중동 지역에 이미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 지역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조지 클루니가 이쪽 지역의 미모의 인권 변호사를 만났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제 생각엔 이미 아말은요, 조지 클루니를 만나기 전에 둘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지 클루니의 이 매니저가요, 그녀를 소개해줬다고 알려줬는데, 누가 먼저 과연 그를 만나고 싶다고 부탁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요, 조지 클루니가 그녀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녀가 조지 클루니를 선택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여왕벌이 일벌 중에서 차기 여왕벌을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벌집의 끊임없는 활동 속에서 여왕벌은 우아하게 벌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핵심 업무에 집중을 하고요, 벌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죠. 아말 클루니를 보시면요, 험난한 이 중동 지역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 그리고 그녀의 그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법적 사건을 다룰 때도, 또한 이 조지 클루니라는 세계적 배우의 와이프로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 동안, 아말은 일에서도 개인 사생활에서도 일관되게 우아함과 고상함, 그리고 그녀만의 침착함을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인들이 우러러보는 그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요? 자, 이 덕분이었는지요, 몇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녀가 이집트 정부와 관련된 이 법정 소송에서 이집트는 그녀가 만약에 이집트에 들어오면 구속을 할 것이다, 이런 협박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말은 이집트보다 더 큰 전 세계인들의 시선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이런 정치계 거물들과 깊은 관계를 가진 세계적인 대배우 조지 클루니가 남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정부도 그녀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왕벌은 그 존재만으로 벌집의 질서와 구조를 확보하죠. 일꾼 벌들은요, 여왕벌의 움직임과 그 페로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녀의 명령을 따릅니다. 바로 이 페로몬,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꿀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함이죠. 아말 클루니를 보시면요, 법정과 UN 등에서 나와서 펼치는 그녀의 연설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아말의 존재감은 카리스마가 넘쳐나는데요. 바로 이 카리스마는 여왕벌이 가진 이 페로몬과 같이 그녀만이 가진 자신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자신감은 그간 그녀가 노력해서 쌓아온 실력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이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복잡한 주장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으로 아말은 인정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큰 사건에서 그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생식 외에도 여왕벌의 이 페로몬은요, 벌집의 그 사회적 질서와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말 클루니를 다시 비교하자면, 아말은 능력 있는 국제인권 변호사이자 자성가, 어머니, 그리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아주 성공적으로 균형 있게 맞춰가고 있는데요. 단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떠한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없고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녀는 모든 역할에서 더욱
큰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말 클루니와 조지 클루니는 서로가 한 팀이 돼서요 많은 자선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2016년에는 클루니 파운데이션 오브 저스틱스라는 그런 재단을 설립해서 전 세계 직권 남용의 피해자들한테 무료로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총기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들, 시리아와 야지디 난민들을 현재 도와주고 있고,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벌이 가진 페로몬처럼 그녀만이 가진 이 특별한 능력으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요. 어쩌면 이로 인한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셈이죠. 자, 여기까지가 여왕벌 유혹자 아말 클루니가 가진 유혹의 기술이었는데요. 어떤 기교를 가진 기술이 아닌 사실 타고난 재능을 적재적소에서 발휘를 하면서 그녀 자신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영민한 유혹자라고 보는데요. 조지 클루니의 명성과 이 파워에 힘입어서 아말 클루니는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 물론 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말이죠.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을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왕벌이 꿀벌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아말 클루니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여왕벌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왕벌 유혹자 아말 클루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 따뜻한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